CCC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기독교 선교단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들어보았거나 동참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 스포츠, 의료, 구호단체인 개인코리아, 캠퍼스 사역, 패밀리 라이프와 NLTC, A6 프로젝트 단기 선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이 모든 사역이 하나의 목적, 과정, 우선순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삼을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런 큰 명령을 성취하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천만 명의 승법 번식하는 제자를 세우기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달에 로켓을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모두가 달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동수단인 로켓이 꼭 필요합니다. 로켓에 세 가지 단계가 있듯이 우리의 과정에도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전도, 육성, 파송입니다. 이 세 요소가 승법 번식하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과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합된 사람들의 노력, 파트너십, 그리고 역량을 극대화합니다. 즉,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양육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로켓에는 추진력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부스터 엔진이 있습니다. CCC의 네 가지 우선순위가 이 엔진에 해당합니다. 대학생 사역, 리더 사역, 교회 사역, 그리고 디지털 전략입니다. 모든 노력을 이 네 가지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최종 목표를 향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에너지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로켓은 성공적인 임무 수행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발사대와 관제센터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리더십과 행정 시스템을 통해 로켓이 미션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 일을 포함합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더 큰 미션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참여해야 하고 각자 중요한 일을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로켓은 연료 없이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후원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로켓이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재정적인 지원과 헌신적인 기도가 없다면 이 미션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실 로켓은 아예 출발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설명을 통해 CCC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일에 동역하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